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카이스트 기획처장 김경수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아침 일찍 이렇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내 의사과학자 양성 현황을 되짚어보고 또 향후 국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을 이끌어갈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산학연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하여 각계에서 계시는 여러 전문가님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개회사, 또 사진 촬영, 발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12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회사에 앞서서 바쁘신 활동 중에도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회 과방위원장 정청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립암센터 김열 혁신전략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진경 전략기획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크릴 박외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메디사피엔스 강상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카이스트 조혜리 전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카이스트 방진섭 행정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포스텍 반창일 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대학교 송민호 의과대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카이스트 김보원 대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카이스트 이은우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카이스트 김하일 의과대학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이버 나구노 헬스케어 연구소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KAMC 신찬수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약한림원 왕규창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이스트 김우식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이신 국회 과방위원장 정청래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회 과방위원장 정청래입니다. 오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 대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우리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카이스트 이광영 우리 총장님, 김우식 이사장님, 관계자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2019년 옥스퍼드 대학교 인지진화 인류학 연구소에서 어떻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될수 있었을까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문명, 모든 민족, 모든 국가에 인간이 지켜야 될 규범을 키워드를 60만 개를 뽑아내서 공통분모를 찾기 시작했는데 7가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규범들이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웃 어른을 존경해라. 가족 간에는 화합해라. 조직에 충성해라. 남의 물건 탐내지 마라. 뭐 이런 등등이었다고 합니다. 이 일곱 가지 인류 규범을 한 단어로 압축했는데 그 단어가 협동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역사를 이렇게 영위해 온 것에 근본적인 힘은 협동의 힘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의사 과학자 양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 토론회는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분절을 넘어 융합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오늘의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데우스에 보니까 인류가 극복했던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기아로부터의 해방, 전쟁으로부터 해방, 전염병으로부터 해방이었다고 역설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새로 역사를 고쳐 써야 되지 않을까? 전염병으로부터 과연 우리가 해방이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의료산업 또 과학기술계는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할 것인가? 그것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임에 분명한데 그렇다면 오늘 토론회가 부처 간에 분절되었던 것을 이제 협동의 체계, 융합의 체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논리 주장을 앞에 놓고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토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전문가들께서 내오신 정책을 엮어서 법으로 제도로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소중한 이런 고견들을 엮어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과방위와 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주최를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좋은 발제 그리고 좋은 토론해 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의원님께 격려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오늘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국가전략 국회 대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가이스트 이광용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의사과학자는 임상 경험과 과학기술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우리 바이오 디지털 헬스 산업의 핵심 인재입니다. 코로나19 mRNA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주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의사과학자는 팬데믹 이후 제약 바이오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요. 싱가포르이 바이오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최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실상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국가 R&D 규모 투자 규모를 세계 6위까지 올린 것은 성과입니다. 그러나 R&D 투자가 산업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에 서체 걸려 있습니다. 의사과학자 지원 시스템이 부처별, 단계별로 분절되어 있고 융합형 의사과학자 등 핵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과학기술 분야와 임상의학 분야 경쟁력은 이미 세계 수준입니다. 본부처 지원 체계를 통해 과학기술과 의학을 매개할 수 있다면 의사과학자 양성을 확대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충분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지혜가 모여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에서 오늘 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천숙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 사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국회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두 분이 약간 늦게 오셨으니까요. 그래도 축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참석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의사과학자 출신입니다. 사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진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으로 갈 수가 있고 또는 병의 원인을 밝히거나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그런 의학 연구 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고민하던 끝에 환자 한 분 한 분 진료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병의 원인을 밝히거나 치료 방법을 개발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그쪽을 택했습니다. 제가 택했던 곳이 카디엑 일렉트로 피지올로지, 그러니까 심장 전기 생리학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했던 연구가 뭐 영어로는 패치 클램프라고 해서요. 그 세포막에서 여러 가지 전해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소디움이라든지 포타슘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로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이제 소디움 채널, 칼슘 채널, 포타슘 채널, 뭐 소디움 포타슘 펌프 이런 세포막에 수많은 그런 전해질이 오가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특성들을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 심장이 저절로 뛰고 그리고 또 거기에 부정맥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가 있겠는지 또는 심장이 약해졌을 때 심장을 더 강화하는 그런 약을 만들 수 있겠는지 뭐 그런 것들이 제 연구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사실은 부딪혔던 것이 의과대학에서는 환자 치료하는 방법만 배우는데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런 기초적인 거는 전혀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대학원 가서 맨 처음 독학으로 했던 것이 그 일렉트로닉스, 피지컬 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했습니다. 연구하는 하드웨어는 있는데 그때가 이제 86년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제가 논문 써가지고 학위를 받으려면 뭐 지도 교수님은 저한테 전혀 도움 주시지도 않고 제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논문을 써야 되는 지금 그 상황에 봉착을 했거든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뭐 노이즈 어널리시스라든지 퓨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아마 공대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퓨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해야 되는데 참 한계가 많이 많았습니다. 이걸 그 교과 과정 그러니까 좀 더 의과대학을 다닐 때 이런 기초적인 연구 방법론과 함께 의학 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들을 함께 배울 수만 있으면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정말 의미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은 의학은 그 뭐라고 할까요? 얼티미트한 융합학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도 보십시오. 그게 사실은 바이오테크놀로지하고 나노테크놀로지가 융합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백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DNA 시퀀싱 같은 것들도 IT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빨리 싼 가격으로 DNA 시퀀싱 같은 거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서 인간이 발명한 모든 기술들이 총체적으로 융합을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의과학 이쪽 분야라는 그런 사실을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과학자 출신 입장으로서 계속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뭐 융합과학대학원의 대학원장도 하면서 이 부분이 발전을 하는 것이 그 인류도 살리고 대한민국의 브레이크스루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정말 의미 있는 오늘 행사를 한다길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미나 만들어주신 정청래 의원님, 정충숙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융합형 의사과학자 1호이신 우리 안철수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에서 참석해주신 조승래 의원님 축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요즘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이제 알고리즘이 1년 전에 뭐 했는지 이거 알려주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2021년 11월 30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토론회를 제가 했었어요. 1년 전에, 정확하게 1년 전에. 그때 이제 김학일 교수님 모셔가지고 발제도 하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과방이 당시는 여당 간사였는데 저하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김성주 의원하고 또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하고 이렇게 또 이용빈 의원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1년 전에는 간사 수준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지금 이제 위원장 수준에서 토론회를 하니까 1년 사이에 부쩍 이 논의가 성숙되고 심화됐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안철수 의원께서 워낙에 이제 전문가시니까 말씀을 워낙 많이 잘 해주셔서 저는 사실은 뭐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카이스트 총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 어떻게 하면 의사과학자를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에게 가르쳐도 주시고 또 이러저러 요청도 해주시고 사실은 꽤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대학을 뛰어넘어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의사과학자 양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큰 비전과 전략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 위원장님과 함께 저도 힘을 모아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승래 의원님 축사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역시 현장에서 참석해 주신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님께 축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호스텍이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저는 분당의 김병욱이 아니고 포항의 김병욱입니다. 저도 이 사실 이 오늘 토론회 포스트를 국회에서 보고 그냥 저는 여기 참관하러 와야겠다, 좀 듣고 가야겠다. 우리 포스텍하고 지금 카이스트가 의사과학적 육성을 위해서 연구중심 의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같이 포스텍은 제가 그동안 같이 늘 해와서 포스텍이 어떻게 준비해야지는 하고 있는지는 알았는데 카이스트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안 그래도 그냥 참석하려고 했는데 또 연락 오셔가지고 이렇게 마이크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국회 교육위원회나 예결위 하면서 연구중심 의대 만들어서 의사과학자 육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세계적인 바이오헬스 산업 그 주도 경쟁의 주도권도 잃게 되고 또 새로운 그 국가 성장 동력도 잃게 되니 지금 늦었다. 지금 당장 그 이런 새로운 형식의 연구중심 의대를 만들겠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학교 만드는 데 한 2년 걸리고 또 학생들 교육 과정 마치는 데 한 8년 정도 걸리고 또 그러면 10년이 걸리는데 그 뒤로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졸업한 학생들이 또 한 5년 10년 걸리는데 20년 뒤다 결실을 보려면 지금 당장에도 늦으니 하루라도 빨리 더 결심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진료하는 임상의가 아닌 연구하는 의사과학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리고 실제로 개원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해서 의사협회가 좀 통 크게 대승적으로 결단해서
빨리 내년에 연구중심 의대, 의사과학자 배출면 연구중심 의대 정원을 새로 조금이라도 늘리자 이런 말씀을 계속 무한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전 주변에 별로 뭐 의사가 없는데요. 저를 그래서 의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아 예. 제가 그 포항공대에서 지금 우리 이제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일리노이 공대에서 만든 의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 졸업생들이 7, 80%가 실제로 리서치를 담는 연구 개발을 하는 쪽에 종사를 하고 그럼 나머지 2, 30%가 진료하는 임상의료 가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그분들 또 2, 30%도 스타트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널리스트가 되거나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지 거기서 그 연구중심 의대 공학까지 같이 전공한 이 학생들이 진료를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다시 8년을 MD와 PhD를 병행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의사 과학자를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진료만 보겠다고 할 경우에 대학교 4학년을 마치더라도 다시 일반 의과대학을 가지 이 연구중심 의대로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8년 동안 의학뿐만 아니라 공학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약간 어떻게 보면 또 모험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원하는 분들은 그냥 일반 의대를 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 새로운 걸 도전하고 모험을 즐기는 서로 요즘 유행하는 그 MBTI가 좀 다른 거죠. 그냥 일반 의대 개원으로 가겠다는 분들하고 이 의사과학자 되는 분들은 좀 성향 자체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개원할 가능성이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의대를 만들려면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의대 정원 문제인데요. 우리 의사협회에 한번 우리 포스텍이나 카이스트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충분히 들어보시고 개원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래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하면 뭐 개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정 기간 동안 그런 좀 옵션까지 마련해서라도 이번에 꼭 이 카이스트와 포스텍과 카이스트가 반드시 연구중심 의대를 런칭할 수 있도록 서로 좀 이렇게 힘을 모아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신 우리 정청래 정춘수 두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연구중심 의대를 만들어서 의사과학자를 육성하는 데는 여야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주정복과 인체정복이 대한민국과 인류의 마지막 과제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우리 과기부도 나오셨는데 항공우주 분야는 되게 지금 열심히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부처가 과기부 복지부 좀 나눠져 있어서 그런지 바이오헬스 분야는 좀 더 집중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 과기부 복지부가 더 힘을 합쳐가지고 반드시 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 거기 가장 핵심적인 인력인 의사과학자를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비전을 확실한 보여주시고 의사협회를 충분히 설득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카이스트와 포스텍에서 연구심 의대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병우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왕규창 의학한림원 원장님 축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원장 왕규창입니다. 오늘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정청래 정춘숙 위원장님을 모시고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국가전략 국회 대토론을 주최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서 축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이광영 총장님과 임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학한림원은 의학과 인접학문의 석학들이 모인 법정공익단체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중립적 가치의 시각으로 의학연구의 발전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재연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토론을 유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의학계의 중요한 고민들 중 하나가 의학연구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첫째, 기초과학으로서 기초의학의 정체성이 퇴색되면서 크게 위축된 점입니다. 의사 기초의학자 수는 꼭 필요한 수준마저 채우지 못하고 점차 줄고 있으며 학생들의 의학교육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둘째, 임상의과학자와 비의사 기초의과학자를 포함하여 전체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의학의 연구개발 생태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강요된 사명감이나 단편적 방편에 의해서가 아니라 졸업생들이 스스로 신바람이 나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공의료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기에 이것이 없다면 여러 가지 노력이
무의미해집니다. 셋째, 의학연구에서의 재범 문제를 조망하고 선제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기전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큰 역할을 해오던 미국의 NIH, 영국의 MRC, 수년 전 시작한 일본의 에이메드처럼 정부 부처를 뛰어넘어 임무지향적 과제와 버텀업 과제를 조화롭게 추진하고 관련 인력의 추이를 살펴보아 필요하면 적기의 유인책을 펼치는 등 체계적인 노력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없다시피 합니다. 의사과학자는 의사로서 기초와 임상을 불문하고 의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우선 의사로서 탄탄한 역량과 소양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관 학문에 대한 이해와 이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의사과학자를 배출하기 위하여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과학기술대학들이 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데에는 이견이 많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도 이미 의대 교육 과정에 포화되어 있어 학생들을 연구개발 인력으로 특화하는 것은 지금의 카이스트나 GIST의 의과학대학원처럼 졸업 후 대학원 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임상의사가 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굳이 의사가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점, 이제까지 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이 의대에 가면 국가적으로 큰일이 날 것 같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예 과학기술대학들이 의전원을 만든다는 혼란스러운 상황, 그간 의사정원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흔히 관련된 요인을 폭넓고 깊게 고민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 몇 개만을 들며 주장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해당 영역 생태계 조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점 등으로 그간 주장의 진정성에 공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의대 또는 의전원 신설에 대한 자금의 논의가 의사를 더 빨리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보다는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시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대 정원의 증감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는 의사를 과잉 배출하는 것은 분명 국민들에게 폐해가 되므로 세계 각국이 조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공론화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거버넌스도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여기저기서 시도되는 의대 의전원 신설을 위한 또 하나의 사전 모임이 아니라 진정 우리나라 의학연구의 기반을 단단하게 하고 기초와 임상의 의사과학자들이 비의사과학자들과 함께 큰 꿈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서 마음껏 신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황규창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총장 이광형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국가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국회 정청래 과방위원장님,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 바쁜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안철수 의원님, 조승리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왕규창 의학한림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발제를 맡아주신 KAMC 이찬수 이사장님,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의 나구노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실장님, 보건복지부 이형훈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사과학자는 바이오 신약 연구의 핵심으로 적극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양성된 인력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연구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와 포스텍은 의사과학자 양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아울러 연구 인프라 구축, 예를 들어서 국가의과학연구원을 설치해서 의과학자로 양성된 인력들이 계속 연구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카이스트와 포스텍은 레지던트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지던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전문의가 될 수가 없고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임상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또 혹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장치로 그거를 예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자리가 아주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영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곧 발제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진행 효율을 위해서 사진 촬영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자리를 정리하는 사이에 저희가 발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발제 세션에는 세 분의 발제자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신찬수 이사장님, 나구노 연구소장님, 또 김하일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의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발제자분들께서는 15분의 시간 동안에 각각 그 주제를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KAMC 신찬수 이사장님을 모시고 의사과학자 양성현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KMC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신찬수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정청래 과방위원장님, 정충숙 복지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발제의 기회를 주신 이광영 총장님, 또 김욱식 이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발표 자료를 책자에 넣었는데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이 발표 자료를 많이 수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양이 늘어났는데 텍스트는 많지가 않아서 가급적 15분 안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모두 의사과학자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깊이 공감하시는 분들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과학자 양성이 왜 중요한지는 더 강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수년 전부터 이런 의사과학자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안 나오네요. 의견 제시들이 있었고 의사과학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면서 과학연구를 해서 질병의 원인과 진단 치료법을 개발하는 그런 인재를 뜻합니다. 네, 흔히 우리가 의사과학자 양성의 그 좋은 모델로 삼는 것이 미국의 예인데요. 미국에서는 한국전 또 베트남전 당시에 의사들에 대해서도 징집 명령이 다 발효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NIH에서 당시 의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과정을 개설을 했고 거기에 지원할 경우 이 징집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매년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요.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무려 9분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의사과학자가 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그린베레가 이제 전투에 참가한 군인이라면 이분들을 옐로우베레라는 이름으로 당시에 불렀었고요. 최근 이제 코로나 대응에 전 세계 선봉에 서 계신 닥터 파우치도 당시 젊은 의대 졸업생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모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과 연관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이오코리아 핵심 인재가 될 의사과학자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카이스트나 포스텍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의료계 반대가 있다 하는 그런 문제들도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은 한국의 의사과학자들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매년 한 1700명 정도 의사과학자가 되는데 한국은 30명 정도에 불과하다. 또 한국의 토탈 의사과학자는 700명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근거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의사과학자는 크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아까 안철수 의원님처럼 임상추행을 받지 않고 바로 위로 기초의학,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등등 이런 기초의학 교실에 투신을 해서 대학원 과정을 밟으면서 평생 기초의사과학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일단 임상 트레이닝을 받고 나서 후에 여러 가지 연구 경험을 쌓고 임상의과과자가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30명이라는 것이 아마 전국의대 졸업 후에 기초의학 교실로 투신하는 의사들의 수를 얘기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10명도 안 됩니다. 30명이 좀 과포장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기초의학자 또는 의사과학자가 700명이다 하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재 기초의학 교실에 계신 교수님들은 전국에 1200여 분 정도 계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래서 흔히 우리 기초의학이 붕괴가 됐다. 또 의대 졸업하고 기초의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자꾸 줄어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문제인 건 사실이지만 꼭 기초의학을 처음부터 해야만 의사과학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임상에서 환자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기 때문에 환자의 문제를 발견을 하고 환자의 문제로부터 궁금증을 일으켜서 그것을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환자를 위한 진단과 치료법을 개발하고 다시 환자한테 적용하는 소위 임상의과학자의 롤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작년에 여기 계신 이광용 총장님과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기사에 실렸는데 당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백신을 개발을 못하고 자꾸 수입은 안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의사과학자가 부족해서 이 코로나 백신도 못 만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이슈 제기를 하셨습니다. 또 이미 이전부터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과학의 특성화 대학에서는 의대 또는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죠. 이 기사의 제목은 사실은 코로나 백신이 아니었고 현재와 같은 재정 상태로 현재와 같은 세계 랭킹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다 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문제점은 의사과학자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의료계 아니라 과학계 국가적으로 다 인정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저는 의사과학자 양성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더 많은 의사과학자를 만들기 위해서 의사과학자를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선일보에 있는 기사였는데요. 실제로 교육부의 의사과학자 육성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과거에도 도입됐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폐지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래서 정부와 대학은 이런 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해 아예 별도의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가 이 기사의 본론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나 포스텍에서 새로운 아마 별도의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을 추진하시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과연 우리나라 이런 의사과학자 육성 사업이 도입되고 실패한 적이 있었나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의사과학자, 의과대학, 대학원 또는 수련 후 단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 의과대학을 전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바꾸라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있었던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의전원이 폐지에 따라서 사라졌고요. 그 후에 있었던 복지부 주관의 여러 사업들도 일몰이 돼서 없어지고 다행히 2019년부터 복지부 주관으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그다음에 의과학자 육성 학부생 지원 사업들이 현재 불과 2, 3년의 히스토리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즉 엄밀히 얘기하면 진정한 의미의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 지원 사업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적도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예를 드는데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여기 숫자 붙여 있는 것들이 다 프로그램들의 이름인데요. 학부 때부터 임상 트레이닝, 주니어 패컬티, 시니어 패컬티 단계별로 가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전주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NIH가 그런 데에서 리더십을 갖고 모든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실패하였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고 앞으로 할 여지가 더 있다. 실제로 이제 시작한 두세 개의 프로그램들이 불과 2, 3년밖에 안 됐는데 실패를 단정하기는 빠르고 조금 더 해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이 국가대 토론회라고 해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중심 의대 사업입니다. 의과대학이 전국에 40개가 있는데 대개 종합대학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과대학도 있고 자연과학대학도 있고 보건대학원도 있고 이런 대학들과 다학제적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인재개발 파이프라인을 제시하고 또 학교 안에서 학석사 과정 또는 석박사 과정 등을 통해서 학위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대학병원과 같은 캠퍼스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를 잘 갖고 있고 개발된 연구 개발 결과를 병원에서 실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연구중심 의대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연구중심 병원 사업이 있습니다. 연구중심 병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지원하는 분들도 또 이걸 수혜받는 분들도 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병원은 진료하는 공간이죠. 무슨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구는 교육과 연관이 되고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그런 연속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에서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프로덕트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의과대학에서는 현재 의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분절된 이런 학제를 통 6년으로 합하고 거기에 연구 학기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연구에 대한 다양한 그 관심을 끌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대학에 국한된 얘기긴 하지만 기초의학 교실에 투신한 그런 대학원생들에게 적어도 인턴 레지던트를 받고 있는 동기생들과 비슷한 정도의 급여를 챙겨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기초연구연수위 혹은 기초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미 10여 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원은 정부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각 학장들이
대학병원장들의 팔을 비틀어서 억지로 돈을 끌어내서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장으로 재직했던 서울대학교에서는 교육부의 굉장히 리지드한 그런 학위 과정 틀 때문에 학석사 연계 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학칙을 고치지 않고 저희가 해낼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의대 내에서 또 보건대학원과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과 또 앞으로 공대 경영대하고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텐데 의대 6년 플러스 1년을 더하면 7년의 학사와 석사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 역시 전액 전부 의대 자체 재원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또 연구중심 의대가 되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 군복무 문제입니다. 현재 사병으로 군입대라면 18개월 내지 21개월 근무를 합니다. 군의관으로 가면 39개월입니다. 또 대위 제대를 하게 되죠. 하지만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같이 39개월을 근무하고도 제대할 때는 이병 제대입니다. 이런 그 군 복무 기간이 물론 국가적으로 우리 군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지만 평생 연구 트랙에 가야 될 사람들한테 굉장히 시간의 로스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연구 요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 근무 기간 동안 전문 연구를 하면서 군 근무를 대체하는 것이죠. 자연과학대학원 계열에 전국에 600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카이스트에만 400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이 자원을 이용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혜택을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연구중심 의대를 만들더라도 기초의학계에는 불과 30명 현재 배정이 되어 있고 그나마 수도권 21명과 비수도권 9명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MD대학원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PhD 대학원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을 해서 PhD 대학원생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대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자는 개인 지원 사업입니다. 아까 연구 중심 대학이 의대가 기관 중심이라 한다면 개인 지원 사업은 전국의 원 리스트를 가지고 학생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소속 기관과 무관하게 의학, 공학, 생명과학, 보건학, 데이터 사이언스 등 내가 이런 프로그램을 열겠다 하면 여기서 매칭을 해주고 학생들이 지참금을 갖고 말하자면 연구비와 학비를 들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죠. 미국 NIH의 T32라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지원 사업이 병행되어야 왜냐하면 연구중심 의대가 제가 생각하기에 40개 의과대학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개 내기 5개. 만약 그렇다면 그 나머지 의대에 속한 많은 뜨디는 젊은이들은 이런 개인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카이스트 주관 제가 공청회 와서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그래서 만든 건 아니고 그동안에 과기특성화대학이 굉장히 좋은 교수진, 연구 인프라, 또 공동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과 과기특성화대학의 컨소시엄 사업을 제안을 드립니다. 공동 커리큘럼도 개발할 수 있고요. 공동 학위도 개발할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 스페이스가 좀 있어야 되겠고 산학협력 및 사업화에서도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은 1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은 저희 제자로 서울대학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를 마치고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이었고요. 금년도 두산연강학술상이라는 의학상 수학식에 상을 받은 두 인재 역시 서울의대를 졸업한 학생이었습니다. 이미 카이스트와 국내 유수 의과대학 간에는 이런 정도의 연계 시스템 내지는 소위 이어달리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 더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 미국에서도 세계 랭킹 굉장히 높은 MIT에는 의과대학이 없죠. 하지만 하버드 의대와 MIT 양자의 협력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서 피지션 사이언티스트를 키우고 있고
공동연구소도 갖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에는 의과대학이 있는 코넬 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록펠러 센터, 또 슬로안 캐터링 병원이 세 기관의 트리 인스티튜셔널 MD-Ph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포스테카 가톨릭 의대 의생명공학연구원이 이런 공동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의대의 소재지와 또 국립의대, 거점 국립의대 소재지, 또 과기특성화대학의 소재지를 보시면 아마 MIT와 하버드 모델처럼 지역적인 근접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컨소시엄 형태의 프로그램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의사과학자가 부족해서 의사과학자 양성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기존의 의대 중심의 개인 연구 중심 의대 사업, 개인 지원 사업, 컨소시엄 사업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아마 과기특성화대학의 8년제 MD-PhD 과정은 지금 아직은 제가 발표 자료 이상은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마 의사공학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 그동안 생각했던 저희 의대에서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프로그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기대 역시 하고 있습니다. 왕규창 한림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사 정원 문제는 또 다른 이슈죠. 이미 국회에는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6개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창원, 방사선의학원, 목포, 전라남도, 공주, 순천까지 이제 카이스트나 포스텍에서 의대를 신설하려면 여기 또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제가 이 논란을 시작하면은 시간이 계속 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고 의사과학자 양성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역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나온 자료에 나왔는데 임상과 연구를 병행하는 의사과학자의 경우에도 직업 불안정성 및 연구기회 부족, 경제적 유인책 부족, 별로 메리트가 없다, 연구비 수주가 어렵다 이런 문제로 이 길에 들어섰다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만들어놨는데 의사과학자를 조금 남고 대부분 임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왜냐하면 임상으로 가는 것이 원래 하던 일이고 뭐 더 편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도 덜하고 급여도 좀 더 낮고 포지션도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즉 다른 선택의 기회가 있는 사람한테 그거를 그냥 몰아가는 거는 마치 뭐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 하나 갖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런 욕심을 억제하라고 누르는 그밖에 되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고 이미 미국에서도 피지션 사이트가 없어지고 있다. 책도 나오고 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불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연구비 추입니다. 뭐 절대 액수가 아니고 그 분야별 차지하는 포지션인데요. 의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더라도 기초 분자 생명, 물리학, 수학, 공학, 정보통신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조차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쪽에 클리니컬 프랙티스라고 되어 있죠. 의사과학자를 만들었던 사람들 계속 누수에서 빠져나갑니다. 누수에서 빠져나갑니다. 트레이닝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저는 이 뒤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쪽을 든든하게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든든한 보장이란 뭐냐? 신분 안정입니다. 진료와 연구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각 의과대학 병원에 진료 수입을 올리지 않으면 병원장이 채용하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 데서 독립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 그 다음에 연구비 수에 안정적인 연봉 그랬지만 너무 수입을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출연연 같은 경우는 또는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연구비에서 자기 급여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현재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성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지 시스템,
뭐 리텐션 시스템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만들어진 의사과학자를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무르고 계속해서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게 만들고 확대 재생산할 수 있게 만들겠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예, 1분 안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Z세대와의 만남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요즘 젊은 학생들은 의사과학자 또는 연구과정을 프로젝트로 합니다.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자기 진로를 결정할 때는 결국은 피부과, 안과 이런 걸 하게 돼 있는 젊은 학생들을 어떻게 이쪽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병원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서 이런 전문의들을 전문의를 마친 후에 연구에 전념하는 기초의학 교실로 채용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이런 걸 하기 어렵다면 가칭 뭐 국립의학연구원 같은 곳에서 미국 NIH와 같이 이런 포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이미 한의학연구원, 뭐 화학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다 있습니다. 근데 의학연구원은 없습니다. KNIH가 여기에 합당하는 구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가 않고요. 또 이런 걸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만 되지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범부처적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국방부까지 이런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그거를 컨트롤타워, 헤드쿼터가 미국의 NIH나 아메드, 영국의 MRC와 같은 기구가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범부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부모 잘 만나서 좋은 과외도 받고 해서 의대에 들어왔는데 그들한테 이런 특혜까지 베풀어줘야겠느냐. 저는 국가가 관리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국가 발전을 이끄는 건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이 단순 인력 양성이 아니고 고용 창출, 연간 분야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요. 제가 인접 분야를 봤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는 이제 없어졌지만 사법연수원 교수들 월급 다 빼고 연수원생들한테 2년 동안 4,700만 원이 급여로 나갑니다. 의사 양성, 의사과학자 양성 전부가 그동안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인데 국가대표 축구선수 운영하는데 1년에 362억이 든다고 합니다.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그 첨단 바이오도 국가 전략에서 새 정부의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지만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렇게 뭐 인재 양성 방안, 뭐 100만 명 양성 이런 목표가 나왔지만 이 바이오 헬스를 위해서 정부가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건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직 의대 중심의 의사과학자 양성이 실패한 건 아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기관 중심, 개인 중심의 단기적인 유인책과 전주기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겠고 또 이분들이 독립된 연구자로 잡을 때까지 국가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을 드리면서 제 발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찬수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의과대학원 김하일 교수님을 모시고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카이스트 의학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 근무하는 김하일입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이 신찬수 교수님이 제가 이 슬라이드를 미리 보시고 되게 이렇게 반듯하게 잘 만들었다고 되게 저답지 않다고 되게 놀라셨어. 고민해봤는데 김하일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1992년부터 인생을 10년 단위로 끊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1992년도부터 10년 단위로 큰일이 있었는데 1992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의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제가 의대에 갔고 그 다음에 아까 신찬수 교수님이 우리가 의사과학자 양성하는 거 노력이 부족했다고 부족한 건 사실인데 제가 의대에 입학하던 첫날부터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 의사과학자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아까 안철수 의원님이 1호 의사과학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그때는 의사과학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요. 의사과학자라는 말은 2011년 무렵에 제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히 노력이 있었고요. 저희가 꾸준히 노력이 있었는데 제 주변에서 계속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한 번도 잘 되지 못해서 저는 군대도 갔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옆에 자운대라는 곳에 군의관으로 가서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카이스트라는 학교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해 월드컵이 있었죠. 그해 월드컵을 하면 다 보셨을 테니까 돌이켜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축구의 과거는 뛰어난 수비수가 있고 뛰어난 공격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해 월드컵에는 새로운 일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원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드필더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히딩크가 그런 걸 했죠. 그리고 그 해에 전혀 새로운 종류의 선수가 한 명 나타나죠.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나타납니다. 윙어가 필요한 겁니다. 스트라이커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종류의 윙어가 나타납니다. 어떤 윙어냐면 공을 가지지 않았을 때 공이 없는 곳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라는 그런 윙어가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거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미드필더와 윙어의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기초의학자니까 저 같은 사람은 많이 얘기하는 의사과학자들은 이제 공격수와 수비사에서 연결해주는 미드필더의 역할입니다. 저는 미드필더의 역할을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윙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윙어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저희 카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포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보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 다음에 미래의 의학이 어떤 건지 나구노 소장님께서 잘 보여주셨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저희가 예측 못하는 어디까지 갈지 한번 저희가 상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는 어떤 일을 할 건지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앞에서 충분히 나왔던 얘기입니다. BT 분야의 혁신을 위한 R&D 정부 투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이고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투자가 늘었죠. 그런데 아까도 정춘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지만 우린 여전히 2%의 덫에 갇혀 있습니다. 2%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투자는 계속 늘는데. 그리고 더 나쁜 건 뭐냐 하면 바이오 분야의 국가 경쟁력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남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노력과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더 앞서 나가고 있어서 우리 국가는 점점점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런 일을 해결할 때 우리가 후방에서부터 빌드업하고 이런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언가 핵심적인 키포인트를 집어서 우리가 바로 뛰어가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하는데 저희는 그게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과거에 R&D 투자도 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했지만 산업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공공주도의 노력을 했지만 민간주도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생산인력을 만들었지만 기술을 만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핵심에 기술을 만드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의학을 이해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이런 인재를 기반으로 하는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앞에 두 분이 다 말씀하신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90년대에 있었던 노력은 빼고요. 생명공학 육성학에서 꾸준히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은 2008년 이전에는 다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복합학위제랑 의전원 제도도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카이스트에 부임해서 제가 부임할 때 제가 가졌던 꿈은 이걸 좀 바꿔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지만 내가 이런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숙제를 저희 돌아가신 은사님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사실 여기에 보면 2014년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지만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혁신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부터 해서 몇 가지 사업들이 벌어집니다. 이 사업들이 일어나는 데 뒷면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건 신천수 교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계속 부족할 테고요. 그리고 이 부족함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는요 세계 최고의 선진국입니다. 1등입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모두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학으로 넘어가면 약해집니다. 여기에는 투자도 부족했고 노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투자를 더 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뭘 더 해야 될까? 다음에 신찬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의과대학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저희는 카이스트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미래가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의사들과 의사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의료기술은 점점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근대 의료에서 현대 의료로 전환은 소수의 매우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린 다시 한번 미래 의료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새로운 개념의 의료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개념의 미래의 의료는 과학기술 기반 의료입니다. 이는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모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로봇의 활용은 수술과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의사가 수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안함과 정밀한 치료 기술을 제공해야 하고 수술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수술 과정뿐만 아니라 인체 각 부분에 일어나는 질병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진 공학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대 의료 분야는 디지털화되고 환자 맞춤형으로 발전하면서 데이터 양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사회와 의료 분야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의료 데이터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의료는 치료뿐만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의 질병을 예방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 환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공학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 개개인은 다른 인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의 모양, 혈관 등의 위치 또한 다릅니다. 그러한 차이에서 오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인체를 스캔하고 3D로 구현하여 최적의 치료 방법을 계획하고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미래 의료가 필요합니다. 개인 맞춤형 3D 의료 영상 구현 또한 의료와 과학기술 양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 의료는 의학 분야 전문성만으로도 과학기술 전문성만으로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확고한 연구자의 정체성을 가진 의사 공학자가 필요합니다. 네, 저 문준호 박사가 계속 나오네요. 저기 신찬수 교수님 제자인데 저한테서 박사를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진이. 저희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의 의학은 보시는 것처럼 치료 중심이었고 경험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한 150년 전쯤에 이제 의학을 과학으로 발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나드라는 사람이 익스페리멘탈 메디슨을 도입하면서 의학을 과학적으로 과학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 과학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치료의 기술은 급격히 발전했고 그 발전이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훈호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과학이 급격히 발전한 그 과학이 앞으로 의료에 어떤 변화를 이룰 건지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의사과학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보시면 전통적인 의학은 이렇습니다. 질병과 치료, 그 다음에 질병의 치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한 병원과 의사와 환자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고의 병원과 세계 최고의 공학기술과 세계 최고의 환자들이 있고 그 환자들을 국민 전국민 의료보험이란 형태로 다 컨트롤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건지를 선진국이 되는 걸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은 이런 기술들을 도입해서 디지털 플랫폼의 스마트 병원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들입니다. 단순히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의사들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의 언맷 니드를 메디컬 언맷 니드를 해결하는 그런 의사과학자, 병원에서 연구하고 진료하는 의사과학자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과학자로서 연구 현장에 일하는 의사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환자들을 환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하는 그런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그 과거의 의사과학자는 이랬던 거였죠. 그리고 저도 이 중에 과거의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화공학 전문의 뭐 그다음에 기계어 전문의처럼 이런 종류의 전문의사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의학이 발전하면 어쩔 수 없이 점점 세분화가 되고 그러면은 과거의 모든 걸 다 알고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를 컴팩트하게 줄여나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에 맞는 미래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사과학자들이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는 노벨상을 타는 연구를 했다면은 점점점 혁신적인 기계를 만들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제 보시면은 모더나의 경험에서 우리가 경험했지만 뭐냐면 언맷 니드가 생긴 다음에 그 기술을 개발해서 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시대는 다 끝났어요. 이제 뭐냐하면 앞으로 뭘 생길지를 미리 예측해야 되고 생기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미리 기술을 만들어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사과학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얘는 지금 보면 의과대학 9만 명 중에 한 6천 명 정도가 MD, PhD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탈락하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나라 2만 5천 명 중에 30명 채 안 됩니다. 1년에 30명 정도가 뭐냐면 기초의학에 가는 한 10명 정도,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서 와서 박사하는 한 20명 정도를 저희가 토탈해서 말씀드리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카이스트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자생적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994년도에 의과학연구센터를 만들고 2004년도에 의과학대학원을 출범시켜서 지금까지 약 한 260명 정도의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가장 성공한 기관이고 저희의 성공이 서울의대나 연세의대로 임플란테이션 돼서 또 거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다음에 저희가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 보시면은 25명의 교원이 논문을 내고 있는데 보시면은 임팩트 팩터가 평균 13.5점입니다. 우리가 10점 넘으면 한국을 빛냈다고 저기 막 한빛사라는 곳에 나오는데 저희는 한국을 빛내면 평균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25명의 교원 중에 5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이 5명 중에 4명은 전부 다 저 같은 의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들도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코크로스가 대표적인 회사인데 지금 이제 그 상장 전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노민사이트는 이미 회사를 미국으로 옮겨서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게 저희가 봤던 장면들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했을 때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해왔던 일은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잘해와서 부처에서 더 열심히 도와주셔서 금년부터 5년간 약 130억의 예산으로 전주기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 A는 박사과정 학생, 그 다음에 트랙 B는 박사과정 학생 졸업이 하고 난 다음에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거는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카이스트에 와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을 이제 보시면 좀 분산되어 있었는데 이런 노력을 통합해서 확대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의과학원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의과학원은 의과학대학원과 의과학연구센터, 그 다음에 창업센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일렬로 라인업을 시키고 좀 더 조직적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카이스트의 뛰어난 연구 인프라와 외부에 있는 이런 연구 협력 병원들의 인프라를 활용하여서 저희가 우리나라 의과학 발전에 새로운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미드필더를 양성하는 일을 했다면 새로운 종류의 윙어를 기르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은 이제 의전원의 형태인데 지금 4년인 의과대학 과정, 의대 과정을 4년 동안에 중에 굉장히 많은 양의 연구를 인풋시키고 그동안에 그래서 여기에서 AI 과정,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의공학 과정에 전문 과정을 투입시키고 교육을 해서 자연스럽게 PhD 과정을 연결해서 이 사람들이 그 자체가 의사과학자로 양성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이런 DNA를 가진 사람들이 병원에 개업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교육 과정이 의대 교육 과정이 굉장히 컴팩트하긴 하지만 이미 서울의대나 연세의대 같은 학교들은 이미 이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의과대학 교육 안에서도 연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아주 잘 되지 않을 뿐인 거죠. 그래서 카이스트는 이런 카이스트 의과학원을 가지고 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본원, 그다음에 문지 캠퍼스, 오송 캠퍼스 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본원에 흩어져 있는 의과학 연구 인프라들을 문지 캠퍼스에 한 군데로 모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지 캠퍼스에 리서치 존을 만들고요. 여기에 디지털 의과학원과 첨단 실험 동물 등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기 의전원은 이쪽에서 이렇게 새로운 교육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는 글로벌 공동연구센터와 창업보육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장해서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오송에 큰 캠퍼스 타운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성공하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글로벌 네트워크를 철저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MGH와 뉴욕대학과 맺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양쪽의 겸직 교원이 양쪽 캠퍼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국 내에서만 일어나야 되는 이런 수출, 바이든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연구와 넘어서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한 가지는 이런 우주의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때 병원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원자력의학원이나 국립암센터 같은 이런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저희가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공공의료 네트워크가 전부 다 보시면은 연구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적자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카이스트의 연구 기능을 여기에 보태주고 반대로 서로가 모자라는 점을 보완해서 효율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우리가 이제 개인 단위로 여러 병원들과 협력하던 연구들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가상 병원 형태로 AI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빅5나 여러 병원들과 협력하는 것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제가 2010년이 지난 2022년에 제안 드리는 거고요. 카이스트가 지난 50년간 해왔던 일들은 뭐냐하면 반도체, 인터넷, 그리고 인공위성,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식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2022년에 여기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카이스트가 박치상과 같은 새로운 윙어를 만들어서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앞으로 50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하일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패널 토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연이 돼서 패널 토의 시간을 대략 한 30분, 12시까지 종료하는 걸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널 토의에는 우리 좌장이신 신찬수 이사장님께서 패널 토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발제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이 줄어든 것 같은데 오늘 세 분의 저를 포함해서 그 주제 발표가 있었고 그 패널로 참석하신 분이 지금 우리 연자를 빼고 여섯 분이 나와 계십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를 받으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준비하신 것들이나 또는 듣고 말씀하실 내용이 먼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순서대로 한 분씩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영훈 과장. 저 와서 많이 잘 듣고 또 의원님들도 같이 듣고 계신데 뭐 지금 순서로 가면은 패널 토론에 뭐 우리 과기부 실장님 뭐 또 저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가능하다면은 뭐 좀 우리 여기 민간에서 오신 분이나 또 현장에 계신 분들 의견을 좀 듣고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은 마지막은 아니겠죠. 또 의원님들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 제일 왼쪽에 계신 매지사피언스 강상구 대표님께서 먼저 코멘트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매디사피엔스 강상구입니다. 예, 먼저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약간 제 소개, 저 회사랑 소개를 조금 드리고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전기전자, 그러니까 제어계측공학을 전공을 하고 그 미국에서 MBA를 받고 미국에서 한 20년 정도 대기업 생활을 했습니다. 뭐 JP모건도 하고 3M도 하고 다양하게 했는데 주로 이제 IT 마케팅 쪽을 했죠. 예. 예. 공학을 전공해도 이걸 잘 모릅니다. 약간 띄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한 그 지노믹 서비스 프로바이더죠. 그 DNA 링크 경영 총괄 역할을 한 3년 정도 하고 AI랑 지노믹스를 접목해서 회사를 만들면 좋겠다 이래 만들었는데 지금 회사 차린 지가 거의 한 6년 되어 갑니다. 6년 되어 가는데 시리즈 A를 운 좋게 작년에 한 70억 정도 유출을 하고 지금 이제 그 국내 임상은 끝내고 미국이랑 그 중동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소개를 하러 여기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보면은 그 공학도 제가 이제 아버지도 의사고 제 아들도 지금 프리메드로 해서 메디컬 스쿨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낀 세대가 돼버렸는데 그 이 메디컬 영역에서 이걸 알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제가 이제 병원이랑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임상이란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어도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의사 선생님들이 공개를 안 하는데 그게 사실 보면 개인 플레이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성향이 이걸 오픈하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저 공학이나 이런 사이언스 쪽에서 의료 쪽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시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의대 쪽에서 이런 나와서 하는 거는 개개인의 성향, 국가 결국 우리나라 축구 같은 현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게 의대 쪽에서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보고자 하는 게 사실 뭐 나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 약간 좀 이래 시야가 좁게 볼 수밖에 없는 뭐 제가 제 아버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항상. 그런데 그쪽에서 시스템적으로 하려면은 우리나라의 MIT나 칼텍 같은 데서 해주는 제가 이 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김하일 교수님도 개인적으로 알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나구노 소장도 여러 번 뵀는데 이런 식으로 뭐 유니스트나 예, 카이스트나 포스텍에서 접근하는 거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인력이에요. 인력인데 IT는 한 명의 영도자가 나타나서 수억 명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어요. 한 명만 잘하면 되고 나머지가 밥 벌어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험이 증명이 돼야 되고 실험이 증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그노시스죠. 그 치료 방법을 써서 했던 그 예후가 좋지 않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사에서도 AI 쪽에서도 머신러닝뿐만이 아니라 NLP나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것도 해서 의학 논문 같은 데서 보여주는 그런 걸 계속 하는데 이런 걸 하는데 이걸 유권 해석을 해주는 분들이 너무 바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해야지 다음 세대가 된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해요. 그게 이제 제가 개인 성향에 기대서 저희들하고 일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뭐 한 3년, 10년씩 걸려서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선진국 지금 뭐 숫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문이과 통틀어서 전국 1등부터 3,000등까지 의과대학을 가는 나라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준비해온 얘기를 좀 이렇게 잘 말씀 못 드렸는데 다른 분들도 있고 해서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트랙 또는 기존 체제로는 곤란하고 좀 더 뭔가 혁신적인 그런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 하는데 지금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옆에 계신 우리 아크릴 대표를 맡고 계신 박외진 대표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 이런 귀한 토론회에 참석의 기회를 주신 그 의원님들,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단 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병원 정보 시스템 뭐 또는 이제 진단 의료 진단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뭐 이런 것들을 시장에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저는 대표를 맡고 있는데 카이스트에서 학석박을 한 그냥 순수 공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학자 입장에서 산업계 입장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업의 특성상 이제 병원과의 협력은 굉장히 필수적인데 업체로서 병원이랑 협력한다는 것이 많은 경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그 이유는 뭐 굉장히 많겠습니다만은 협력 병원의 의지를 가질 만한 어떤 인센티브 자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죠. 그래서 협력 관리는 병원이 하고 실제 협력은 의료진 분들께서 하시는데 이 의료진 분들이 가져가실 인센티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무언가를 하려면 굉장히 열정페이가 풍부한 그런 아주 그 좋은 분을 만나지 않으면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과학자의 양성에 대해서 아마 산업계에서 걸고 있는 기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뭐 발표 장표에도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의료적 미충족 수요, 그러니까 unmet needs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 의사과학자 분들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미충족 수요 발굴이라는 것이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발굴된 모든 unmet needs가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 서비스인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순수한 연구 활동을 하시는 의사 과학자 분들과 그거를 시장에서 상품화하고 있는 산업계의 어떤 그 대화 체제, 협력 체제가 상당히 좀 밀접해야 되고, 이런 특성이 지금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새로운 종류의 그 의전원에서는 상당히 많이 고려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서 시행된 대부분의 그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들이 실패한 이유를 쭉 들어보면, 병원이 수익을 나기 위해서는 의사분들께서 어쨌든 굉장히 이제 진료를 많이 보셔야만 하고, 그러면은 이제 연구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암묵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본적으로 또 그게 뭐 연구비가 되던 회사에서의 펀딩이 되던, 아니면은 그 연구 성과 자체가 어떤 종류의 기술 뭐 수익을 내던, 다양한 방법으로 그 연구 활동이라는 것이 떳떳하게 그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인더스트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의사과학자의 엔딩은 임상의가 돼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보험을 하나 가진 채로 성장하는 그런 의사의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산업계에서의 가능성들을 보고 또 다른 선택을 해서 산업계를 더 풍성하고 그 굉장히 많은 그 가능성들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어쨌든 인더스트리랑 굉장히 가까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융합 트랙들이 보면은 뭐 창업, 뭐 스타트업 존이라는 것이 뭐 저 분당 서울대 병원에도 있고 지금 뭐 카이스트 의전원 계획에도 들어 있으신데, 이렇게 기업들을 모아 놓는다고 그런 컬래버레이션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업들과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좀 더 이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 스타트업이나 뭐 헬스케어와 관련된,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들을 파격적으로 교원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초기의 연구 주제를 그 발표하고 그 프로포절하고 디펜스 할 때 그 커미티에 뭐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의 참관 수를 더 늘리고 뭐 아무튼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산업계와 매치메이킹이 좀 많이 이루어져서 의사 과학자로 성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미래를 갈 수 있다라는 걸 그분들이 알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버넌스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모든 융합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피융합 대상과 융합을 주도하는 대상과의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뭐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사과학자라는 것이 자꾸 의대에 들어가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opportunity로 이제 양성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게 약간 그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이면서 과학자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출신도 가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희망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단어 자체도 지금 뭐 의사과학자라는 말을 지금 뭐 굉장히 통용하고 있지만, 뭐 카이스트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의사공학자라는 말도 많이 쓰고, 실제로 해외에서 보면은 피지션 엔지니어, 뭐 닥터 엔지니어 이런 말 많이 쓰고, 실제 그런 이름이 붙은 프로그램들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럽에서는 뭐 닥터 엔지니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의사과학자라는 말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의대의 또 다른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융합을 통한 새로운 업,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전개하는 업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정의, 이걸 어떻게 우리는 부르면 되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KMC에서 의사과학자 사업을 복지부랑 몇 번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복지부에서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이 의사과학자를 정의부터 해달라 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난감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무슨 이것이 법제화 또는 지원 뭐 이렇게 제도화하려다 보면 사실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그 뉘앙스까지 아마 지금 짚어주신 것 같아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옆에 계신 이진경 실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전략기획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에 근무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이 진단검사 쪽은 계속해서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이 사이언스 쪽에서 개발된 어떤 진단 기술들이 이제 의료 쪽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해오는 그런 전문과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유전체 분석이 진단에 굉장히 많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의사 출신의 기업 하시는 분들, 뭐 의사 출신의 과학자 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진단 기술, 진단 키트를 개발하신 어떤 분들이 이제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느꼈던 점은 의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 의료 현장을 떠나서 기업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일을 하시거나 연구소에서 일을 하시거나 그분들이 의료 현장에 계셨을 때 그 당시의 언맷 니드, 그 당시의 의료 수준 여기에 좀 멈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준비한 얘기는 없지만 와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 발제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의사 과학자는 한 가지 루트로 양성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로 양성이 된 이런 자질 있는 의사 과학자들이 이제 그 뒷단에 그 유지하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하고 말씀하셨던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이런 의사과학자들이 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환자 어려운 케이스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여러 과가 모여서 하고 하는데 이런 의사과학자분들이 같이 컨퍼런스에 들어와서 디스커션을 하고 한다면 그 아까 김하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의료 분야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화하기 때문에 unmet need라는 것도 어제의 unmet need가 오늘은 별로 필요 없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래에 어떤 필요한 unmet need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의사 과학자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시려면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그 이제 원자력병원이 과기부 산하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 복지부 산하의 병원하고 좀 더 다른 역할을 많이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런 의사 과학자들의 양성과 그 양성된 의사 과학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의료 현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감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립암센터 혁신전략 팀 실장으로 계시는 김열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토론의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립암센터와 카이스트는 벌써 꽤 오랫동안 긴밀한 협력을 하고 공동 연구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벌써 3년이 3년 전에 MOU를 맺고 공동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고 2기 협력 체계를 다시 더 강화돼서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이제 조만간 또 2기 MOU를 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오늘 사회를 보신 김경수 처장님과 또 여러 번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융합형 의과학 인재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인데 이런 한국 사회 융합형 의과학 인재가 앞으로 더 많이
발굴될 필요가 있고 양성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라는 세부적인 전략의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학부 과정부터 이제 의과대학 설립이라는 기치로 이제 학부 과정부터 단추를 끼웠을 때 오늘 여러 몇 분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한국 사회에서 부닥칠 허들 또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또 다른 전략과 또 방법론을 개발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합의를 보고 이런 과정들이 아마 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의과 대학 의사 양성 과정에서 의전원 이것이 한때 정책으로 단추가 끼워졌을 때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끼워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한 분들이 MD 과정을 거치면서 융합형 인재를 개발되기를 바랐지만 결과물은 의과대학이 좋은 직업 인으로서의 의사 양성소가 되고 저희 현장에서는 그 이후에 펠로로 남고 교육자로 남고 연구자로 남는 후배들보다는 빨리 현장으로 나가려는 후배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를 목격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교육 과정도 앞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료 현장의 니드를 충분히 파악을 해야지만 의과대학 아마 의사 과학자 양성에서 의사라는 인재가 가지고 있는 환자와 의료 환경에서 언맷 니드 그리고 환자 가족이 무엇이 필요하고 질병 체계를 이해하고 이런 인재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교육 과정에서 임상 교육 과정을 빼뜰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과연 지금 현재 기초 중심의 교육과 임상 교육 과정을 어떻게 결합시키면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게 그러면 좀 더 짧게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이 의사 과학자 양성에 대한 의견을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미 발제에서도 나왔듯이 미국 우리 보스턴에 있는 MIT가 우리나라의 카이스트와 가장 경쟁력 있는 비교되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스턴의 하버드 의대와 카이스트, MIT 그리고 그 주변의 병원들과 함께 협력하는 MD, PhD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지금 개발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이 이 PhD 코스에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 의과학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 국립암센터 또 원자력의학원 다른 서울의대 이런 국내 의과대학이나 병원들 또 연구소와 좀 더 다양한 공동 PhD 코스를 개발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코스로 인재가 개발이 되고 이 인재들이 그 연구소 병원에서 바로 흡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단을 같이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국립암센터에서 지금 저희도 대학원이 있거든요. 국제암전문대학원이 있는데 생명공학과정이 있고 지금 여기에 녹아나 있는 신약 개발 그리고 AI 헬스 테크놀로지 개발 이런 것을 개발하는 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건정책을 교육하는 과도 있는데 이런 파트와 저희가 같이 결합을 하면은 MD-PhD 코스를 좀 더 내실하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국립암센터를 보면은 지금 고민하는 부분에 약간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전공의 선생님들까지 합치면 한 200여 분 우리 전임 정규 의사직 선생님들만 하면 의사가 한 170여 분 있습니다. 170 의사 중에 60분의 의사는 지금 연구 의사직입니다. 연구로서 더 성과를 많이 평가를 받게 돼 있고 국립암센터 평가는 진료보다 연구가 더 위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의사 170명이 있는데 PhD 연구직이 80분이 계십니다. 우리 연구소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보다도 MD와 PhD에 대한 콜라보레이션 융합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이 모델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우리 대학의 연구소도 만들고 카이스트가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당연히 의과학 과정을 교육한 인재들이
이 병원과 연구소를 겸직하면서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좀 이제 마무리를 좀 네네네 미국 MIT 내 암 연구소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코어 연구소입니다. 그 세계 가장 중요한 암 연구소가 MIT 내에 있고 미국의 MD 앤더슨이나 여러 암 병원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 연구소도 우리 휴먼 진원 프로젝트를 주관한 브로드 연구소도 MIT 내에 있고 여러 의학 과정과 의과대학과 병원과 협력합니다. 저희가 카이스트에 코어 연구소와 같은 암 연구소를 국립암센터와 협력해서 하나 같이 설립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성공한다면은 우리와 보건복지부와 과기부가 같이 협력하는 정말 교육 뒷단의 연구 과정을 높이고 우리 암이라는 질병이 정말 다양한 유전 분석과 맞춤형 치료 테크놀로지가 개발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을 같이 만들어낸다면은 교육 과정과 우리가 우려하는 뒷단의 연구의 인프라를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좀 프랙티컬한 면까지 아주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좋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기 회의실을 언제까지 쓸 수가 있나요? 그 10분만 더 쓰면 될까요? 10분 안 12시 10분까지요. 네. 지금 그럼 시간이 여기 정부에서 오신 두 분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는 싶은데 시간이 허락하지가 않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창민 실장님 제가 먼저 말씀부터. 좀 네. 발언을 좀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기 보건복지부 이용훈 국장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보실 수 있는 분이라서 제가 마무리를 좀 부탁을 좀 드렸고요. 저는 두 가지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과학자 양성 활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첫 번째와 오늘 아마 여기서 저희 복지부와 저희 과기부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달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은 그 일단 먼저 그 의사과학자 양성 활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국가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는 것들이 중요하게 과학기술부의 이슈로 던져졌어요. IMF 경제 위기로 인해서 R&D 연구 인력이 제일 먼저 이제 구조조정을 당했고 그리고 나서 과학고 졸업생의 40% 이상이 의대로 몰려가는 현상을 저희들이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고 진단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4년에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을 제정을 해서 그런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기피 현상, 바꾸어서 말하면 의대 선호 현상은 더더욱 고착화되면서 공고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몇몇 전문가분들은 이거는 국가적으로는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냐, 낮은 경제적인 처우, 그다음에 사회적인 위상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것을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과 함께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미 다 뭐 체감하시고 계시겠지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준다는 얘기는 이제 미래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인력을 수급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지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아마 그 2020년도에 대비해서 2030년 10년이 지나면 아마 학령 인구도 한 200만 명 정도가 감소를 하겠고요. 그리고 2040년도가 되면 대학원생의 절반 정도가 부족해질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인력의 양적 감소, 질적 감소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 인력구는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의사과학자가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관점 속에서 중화학공업을 저희들이 진흥하기 위해서 1970년대에 화학공학 분야에서 우선 인력들이 산업을 끌어나갔던 것처럼 또 2000년대 들어와서 ICT 산업을 전기전자공학과에서 끌어나갔던 것처럼 이제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미래 저희 먹거리 산업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의사 과학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 인재 정책
상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곽이분 너는 뭐 할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곽이분은 아시는 것처럼 이공계 인력 양성이나 연구 생태계 조성 더 나아가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 미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과학자 양성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저희들이 좀 극복을 하면서 연구협업체계를 극복해 나가는 세 가지를 좀 저희들이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첫 번째 발제에서 신찬수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촘촘한 연구비지원체계 구축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연구 경로를 택하시는 분들이 연구비 수주, 연구비 확보를 하는 걱정만큼은 좀 덜어드려야 그런 분들이 어려운 선택을 하신 분들이 지속하실 수 있는 경력, 경로를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도 기초연구에서 10개 학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비를 2조 원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학문 분야 중에서 의학학 1, 의학학 2로 해서 저희들이 연간 한 2천 명 정도의 아마 MD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기초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시고 계세요. 다만 이런 지원이 사실은 현장의 니즈와 얼마만큼이나 매칭이 돼서 촘촘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 아까도 발제자 중에서 말씀하셨지만 진료 업무 때문에 연구시간 확보라든가 또 연구라는 것이 뭐 방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병원이나 이런 기관 내에서 이런 의사과학자들께서 연구 환경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신경을 좀 쓰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집단 연구가 아마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 연구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하면서 병원 내에서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좀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독립된 연구자로서 의사과학자들이 양성이 되고 경력을 쌓아가실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임상의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연구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만들면서 일반 이공계 연구자와의 협업 체계를 저희들이 좀 공고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아까 뭐 과기특성화대학과 의과대학 간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제안을 하신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저희 할 일들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 특성화대학교 총장님들과 의사과학자 양성협의회라는 것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안해 주신 많은 정책 과제들이 그 양성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번쯤 얘기가 됐었고 얼마 전에 저희들 최종 보고서를 좀 받아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들이 뭔가 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산출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부분들은 과기정통부 아니면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앉으신 이영훈 국장님 오고 사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부처간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잘 논의를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총괄적인 네 아니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영훈 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짧게 정리해달라는데 아마 우리 이창윤 실장님이 하실 얘기가 좀 있고 해서 제가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발제하고 문제 제기한 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2020년 2년 전에 의대정원 논의를 하고 그게 합의까지 갔던 상태에서 그 400명 안에는 의사, 의과학자 50명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냥 여기 마무리 내지는 이렇게 잘 듣고 하면서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협동 그간 많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 협동 하나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세 번째는 정책 경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개방형 혁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대개 의대, 병원, 의업이라는 특성이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현장에서도 병원의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협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렵다라는 부분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근데 그런 중에 많이 해야 될 부분은 노력해야 될 부분 여전히 개방형 혁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방형 혁신이란 부분에 한때 그 혁신의 키워드였는데 그 부분이 많이 이렇게 덜 회자되고 오히려 지금 이런 르네상스 인간
의사 과학자 같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리더일 수 있지만은 이런 인재들이 꼭 얼마나 필요할까요? 저는 뭐 우리 김하열 교수님 같은 분 몇 분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나고노 우리 원장님 같은 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동의합니다. 제가 뭐 이 보건의 정책관 오기 전에 보건산업정책관을 했습니다. 바이오헬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오늘 우리 김하열 교수님은 디지털 메디슨이라는 얘기로 하셔서 대표되는 그런 큰 변화를 하셨고 그 부분은 사실은 공학과 의학의 어떤 새로운 만남이고 또 그게 인류 건강에 그리고 복지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지는 상상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패러다임 변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의대를 또 의사 그런 의사를 양성하고 그걸 또 보유하는 데 대단히 어려운 게 현실이고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게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글로벌이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저도 미국을 뭐 지난 6월에 출장을 한번 갔습니다. 하도 보스턴에서 갔는데 MIT도 보고 하버드의 MGH라든가 그 소위 그 롱우드 디스트릭트라는 메디컬 디스트릭트로 가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오히려 느낀 것은 그 지역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근데 제가 포스텍을 가서 장관님 모시고 지난주 갔었습니다만 코스텍 가서 들었을 때 일리노이 뭐 킬 대학을 얘기할 때는 오히려 그 뭐 학장님은 의대를 또 이렇게 설립하세요라는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그 질문을 MIT에 갔을 때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브로드 인스티튜트 갔을 때 했는데 자기들은 협조가 잘 된다. 소위 MIT라는 뭐 이름 밸류 내지는 평판 때문에 버지니아 의대 어떤 의학부하고도 데이터 사이언스를 두고 잘 되고 또 어디하고도 잘 된다 이런 얘기 합니다. 아마 카이스트도 대한민국 안에서 그런 협력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에 동의하고 저는 여기서 하나 생각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의사과학자라는 일체화된 그런 사람만을 기대할 것이냐 오히려 의과학자 내지는 우리 이광영 총장님이 바이오메드라는 얘기를 하셨고 바이오메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인재들도 오히려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가 우리 장윤 국장님하고도 지난 산후국장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고 협조를 했지만은 라이프 사이언스, 생명과학 또 여러 그 이공계에서 공학적 과학기술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이 궁극적으로는 의학 연구 내지는 사람에 대한 연구, 질병에 대한 연구로 가고 있습니다. 뭐 제가 가서 많이 들은 얘기들 또 면역학이라든가 이런 연구들을 하는 분들이 다 이공계 연구를 하시다가 다 결국 이제 사람 생명, 사람 보건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정책 경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의사과학자 같은 의대 병원들하고 협력뿐만 아니라 제약계하고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병원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의대와 병원, 협력병원을 더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뭐 미국에서 시작한 랩이죠. 그 뭐 저기 버스터 있는 랩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시작은 뭐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시작을 했지만은 실제 거기에서 성공하고 제약사들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초기 연구들을 하고 그걸 내부화하는 과정에서 좋으니까 이제 그걸 더 랩센터 같은 것을 더 키웠던 거고 우리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송도의 랩센터를 또 시도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메디컬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뭐 연구대학 병원 연구중심 병원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학장님은 또 연구대학 의과대학을 연구중심 의과대학 의대를 얘기를 하지만은 또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을 또 지향하기도 합니다. 연구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구 개발이 있어야지 혁신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여전히 연구중심 병원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은 좀 더 실용화된 질병 치료라든가 치료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임상과 가까이 있는 분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 그 안에는 연구사들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연구 임상 시간을 4시간으로 줬던 것을 그래도 좀 더 임상하고의 교류가 있어야지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갈 수 있다 내지는 치료법 개발할 수 있다 해서 8시간으로 더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의사과학자들이 임상과 결연돼서 내지는 과학에 매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부분에서 한계는 임상하고 어떤 정도로 연계 내지는 고리를 가지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을 갈 거냐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잘 들었고요. 문제의식 공유한다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예정된 시간이 조금 넘어서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광영 총장님 혹시 한 말씀 정리 안 해주시겠어요? 네, 예.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더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그 발제와 또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또 상임위원장님 또 이광영 총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